오늘도 기다리고 있었네?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누가 기다려달랬나? 그래도 막상 같이 등교하면 안 심심하고 좋다고 하면서. 아, 뭐래. 얼른 가자! 이미연, 같이 가! 내 이름은 이미연. 올해 18살이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녀석은 박세연. 내 소꿉 친구이자 짝사랑 상대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를 데리러 오는데 너무너무 좋지만 그런 모습을 들키면 이 관계가 끝이 날까봐 무섭다. 아, 몰라! 따라하든지 말든지. 도착했네. 얼른 들어가. 그래, 너도 조심해서 가. 뭐야, 이면 오늘도 박세연이 반 앞까지 데려다 준 거야? 응. 뭐야?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둘이? 안 사귀는데 왜 맨날 집 앞까지 데리러 가고 반 앞까지 데려다 주고. 학교도 거의 매일 같이 하잖아. 에이, 아니야.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는 무슨. 아, 진짜 아니니까 그렇게 엮지 마. 1교시 뭐야? 수학. 뭐야, 민정아, 왜 울어? 뭐야, 민정아. 민정아,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 민재라면 맨날 너 좋다고 따라다니던 옆 학교 남자애잖아. 갑자기 왜? 몰라, 다른 좋아하는 애 생겼대. 전소진이라고. 나도 민재만이 좋아했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가 있어. 소진? 옆 학교 정소진이면 내 친구인 것 같은데. 야, 소진이가 네 친구야? 그 여우같은 기집애 매일매일 고민상담이다 뭐다 민재 옆에 달라붙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너도 조심해. 그 기집애 보통 여우가 아니니까. 소진이랑 내가 진짜 그래? 에,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그래. 오늘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이미연! 어디가? 어? 학교 같이 해야지. 치사하게 혼자 가냐? 어? 아, 무슨 소리야. 오늘 나 학교 끝나고 친구랑 코너 가기로 했다고 미리 말했잖아. 응? 아... 그랬었지. 아... 아쉽네. 요 앞에 새로 생긴 카페 같이 가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같이 가면 되지. 미연아! 어, 소진아 왔어? 어, 근데 옆엔 누구? 아, 내 친구 박세현. 어... 그렇구나. 안녕? 나 여기 옆 학교에 다니는 정소진이야. 미연이랑 절친. 아, 그래? 안녕. 어찌됐든, 아, 미안해.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그래. 재밌게 놀아. 응? 왜? 어디 가? 어? 나 집에 가지. 미연이 너랑 코너 간다며. 아니, 같이 가자. 너도 뭐 어때? 안 그래, 미연아? 어? 뭐, 너만 괜찮으면 괜찮지. 그럼 같이 갈래? 그래. 정했으면 얼른 가자. 키워주는 거야? 가자.
그래 가자 얘들아 가자. 아 진짜 재밌었다. 이미연 노래 못 부르는 건 정말 변함이 없구나. 아니 남이사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미연이가 좀 노래는 별로긴 하지. 어 근데 세훈아 넌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 아 어? 아 고마워. 아 얘네 둘 다 너무해. 그럼 이제 슬슬 집에 가볼까? 어? 아 나 위에다가 지갑 두고 왔나봐. 잠깐만. 오늘 점심 맛있었다고 취. 그만큼 먹고 또 바나나우유가 먹고 싶냐? 그러는 지가 사줬으면서. 응? 응? 누구야? 너 연락 올 친구 없잖아. 뭐래? 나 친구 많거든. 정소진이네. 어? 정소진? 내 친구? 어제 너 직업 찾으러 올라갔을 때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다음에도 또 놀자고 번호 달라던데? 그래서 줬어? 네 친구니까 줬지. 어제 집 가서도 연락 오고 오늘도 계속 연락 오던데? 네 친구 부침성 진짜 좋다. 그래? 어? 점심시간 끝났다. 에휴, 오늘은 같이 하교하는 거지? 응응. 그럼 오늘은 교문에서 먼저 가지 말고 기다려. 자, 얼른 들어가자. 어어. 담임쌤이 부르는 바람에 조금 늦었네. 세연이 기다리겠다. 세연아, 많이 늦었지? 어? 어, 이제 왔어? 늦었네. 아니 담임쌤이 갑자기 부르는 바람에. 근데 소진이? 네가 여기 왜 있어? 안녕. 내가 내 친구 보러 오는데 꼭 무슨 일 있어야 보러 오겠어? 너 보러 왔는데 마침 세연이가 교문에 있길래 이야기하면서 너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도 너희 둘이 하교해? 응 그렇지. 그럼 나도 너희랑 같이 하교해도 돼? 어? 너희 집은 우리 집이랑 정반대잖아. 아니야. 나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얼른 가자.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웃기다. 웃긴 일인가? 아니 그럼 웃기지.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되냐? 그건 그렇긴 해. 와 너 진짜 대박. 너 술 푸는 거 너무 재밌다. 다녀오겠습니다. 세연이가 없네? 웬일로 늦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 박세연, 너 어디야? 맞다. 미리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네. 나 오늘 소진이랑 등교했어. 아니 아침에 소진이가 아니야 됐어 끊어. 뭐야 박세연 서운해. 그동안 말도 없이 아는 적 없었으면서. 아 뭐야 왜 오늘 혼자 등교해? 둘이 싸웠어? 아 싸우긴 무슨. 야, 이미연. 등교했네? 그럼, 등교했지. 모범생인 내가 학교를 빼먹을까봐. 너 삐졌지? 뭐?
아니거든. 맞잖아. 오늘 내가 말없이 등교해가지고. 아니야.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전 그렇게 미안하면 오늘 끝나고 여기 근처 새로 생긴 카페 같이 가주던가. 내일 가면 안 될까? 왜? 오늘 학교 끝나고 소진이가 잠깐 보자고 했거든. 뭐? 미안. 이따 점심시간에 봐. 이러다 나도 예진이처럼 되는 거 아니야? 소진이가 그럴 애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솔직히 소진이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세연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아니 전에 있잖아, 어? 예언이가 카페에 갔는데 아를 부르는 거 있지? 아 그런 일도 있었어. 진짜 웃기지 않아? 뭐 모를 수도 있지. 아이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약간 미연이가 시대의 흐름에 조금 민감한 것 같아. 에이 아니야. 걔가 얼마나 트렌디한데. 아이 트렌디한 건 아니지. 미연이는 말하자면 아날로그에 더 가깝지. 옷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씩 같이 다니는 나까지 민망해진다니까? 소진이가 뒤에서 날 저렇게 말하다니 이상 들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얼른 가야지. 넌 친구한테 뭐 그렇게 말해? 둘이 절친이라면서 왜 미연이가 없는 자리에서 걔를 자꾸 까내리냐고. 아니 까내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으니까 쭉 까내리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기에 시간 낸 건데 오니까 계속 까내리는 이야기만 하고. 야 경고하는데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미연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너 같은 애 때문에 미연이가 상처받아하는 거 진짜 싫어. 야! 걔가 너한테 뭐길래 상처받는 게 싫다 마다야? 그냥 너네 친구잖아. 그래 그냥 친구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애야.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애야 뒷담을 듣고 싶겠어? 더 이상 너 같은 애랑 말 섞을 이유는 없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다 들었어? 아, 그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너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좋아한다고? 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알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어정쩡쩡한 장소에서 고백해서 미안한데 미연아 나랑 사귈래? 좋아. 진짜 뭐야. 그렇게 소진이한테는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남자친구 세연이와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연애하고 있답니다.